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지금 악 자동 흡수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25cm 정도 위로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다 받침대를 만들어서 이 고무통을 올려놓고 니프를 달면은 자기 키에 거의 맞죠? 한 열흘 동안 앉아도 되고 아주 편하죠? 아, 이틀에 한 번씩 물 주다 보니까 물 주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무통에 니프를 달아서 닭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받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고무통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제 고무통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네 군데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귀퉁이를 잡아주면은 물통이 움직이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네 군데 모서리를 잡아주니까 이제 물통이 움직일 수가 없죠. 또 물을 부으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물통 받침대가 있으면은 이제 위에도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뚜껑이 평평하다 보니까 닭들이 또 올라가서 똥 싸고 난리 불수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닭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여기서 또 이렇게 미끄러지게 저번에 닭 모이통 만들 때처럼 경사지게 뚜껑을 씌워줘야 닭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사지게 5mm 합판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럼 닭이 물통 위에 절대로 올라갈 수 없겠죠? 5mm 합판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덮으니까 닭이 올라가기 힘들죠? 이제 좀 이쪽 한면 붙여주고 양옆으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붕을 씌워주면 닭이 물통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양 삼각형 마구리만 막아주면 되겠죠. 피라미드 뚜껑을 만들고 있습니다. 3면을 다 했고 이제 이 한쪽 면만 마무리 해주면은 물통 뚜껑 위에 닭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의 뚜껑을 또 씌워줍니다. 닭이 물통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자동 급수기를 만들 부품이 전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 고무통에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9mm로 뚫습니다. 형태포가 딱 5cm입니다. 그런데 전부 표시가 있죠? 고무통이 나올 때부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금이 딱 높이가 5cm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구멍을 4개만 뚫을 생각입니다. 청개가 7마리이기 때문에 4개면은 충분합니다. 4개면 12마리까지도 물을 마실 수 있겠죠? 한 번에 동시에 마시는 게 아니라 물 마시는 시간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4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수평으로 달아주는 수평 니플입니다. 수평 니플인데 닭에 눌러주면은 물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물을 받는 이 아랫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이 툭 튀어나온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PVC 파이프에는 수직 니프를 달아줄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백봉 오골개와 토종 닭의 머리를 위로 해서 이것을 눌러주면은 물이 나오겠죠? 3mm짜리로 구멍을 내준 다음에 9mm 드릴로 뚫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이 딱 9mm짜리입니다. 9mm짜리로 구멍이 나 있는 작은 구멍이 나 있죠? 여기다가 9mm로 다시 넓게 뚫어주겠습니다. 니프를 보면은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죠? 나사가. 그리고 최대 지름은 9.5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mm 구멍에 아주 빡빡하게 꽂히기 때문에 물이 잘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무통은 오래 쓸수록 밀착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고무통이 훨씬 좋습니다. 얇은 플라스틱 통은 오래 쓰면은 이격이 생겨서 물이 샌다는데 고무통은 밀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무통으로 골랐습니다. 이 정도면 한 40리터 이상, 50리터까지도 최대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11마리니까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는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물을 갈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꽂아봅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단단히 조여줍니다. 자. 으자. 이제 닭이 딱 누르면은 물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달아주겠습니다. 스핀으로 돌려주는 게 더 낫습니다. 잡은 다음에 돌려주면은, 으야, 한 번 더. 으이자. 한 번 더. 이 정도면 충분히 조여줬습니다. 고무통에 수평 리플 4개를 다 달아줬습니다. 이제는 백봉 오골개 2마리와 토종닭 2마리 총 4마리를 위해서 길게 PVC로 뽑아서 수직 리플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끼우기 위해서는 27mm로 넓혀줘야 됩니다. 27mm 홀수로 뚫어주겠습니다. 뚫렸습니다. 27mm 안쪽에서 넣어줍니다. 고무 패킹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안 새죠. 그래서 안에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밖에서 조여주면 됩니다. 이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여줘야 됩니다. 스패너를 이용해서 아주 꽉 조여줬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게 꽉 조여줬습니다. 이제 연결구를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테프론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물이 안 셉니다. 이렇게 테프론 테이프를 7-8에 충분히 감아주고 나사를 체결해야 물이 새지 않습니다. 이제 충분히 체결을 해줬으니까 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체결해 줘야 되겠죠. 일단 지금부터는 닭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직접 치수를 재야 합니다. 30cm PVC를 연결해서 자동 급수통을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VC 파이프에 중심선을 긋고 9mm 드릴로 구멍을 뚫으니까 마치 피디 같죠, 피디. 이것이 4마리용 물 급수를 위한 수직 리플을 달 차례입니다. 수직 리플을 달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사마다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 수직 리플은 9mm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좀 헐렁합니다. 8mm로 뚫어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헐렁하길래 본드를 발라줬습니다. 이제 마르면 가서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도관 꼭지에는 이렇게 볼 밸브도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는 이것을 열어서 깨끗이 물 청소를 한번 하고 다시 닫아주면 물이 흐르지 않겠죠. 이건 청소할 때 필요한 볼 밸브입니다. 봐봐, 물 나온다. 물이 나오죠. 딱 누르면 물이 잘 나오죠. 그리고 닭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뚜껑 위에 피라미드 형태의 뚜껑을 또 씌웠습니다. 두 개면 한 6-7마리까지 마실 수 있죠. 고무통에는 수직 리플을 달기 힘들어서 원래 수평 리플을 달았는데 이쪽은 수직 리플이 더 어울리죠. PVC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달으면 밑에서 빨아먹기 좋은데 이 수직 리플 보니까 8mm 구멍을 뚫고 이것을 돌려서 구멍에 끼우라는데 8mm 뚫어보니까 엄청 빡셉니다.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무링을 먼저 끼우고 밀어 넣는 방식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8.5mm
드릴을 사다가 다시 뚫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여기도 수평으로 달아줬습니다. 가격도 싸고 안정적인데 이 정도면 뭐 11마리가 2주 정도로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공사가 잘 돼서 새지도 않고 수평 리플이 아주 잘 맞습니다. 고무다리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물통을 해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운 좋으면 2, 3일 물을 마실 수 있었고 운 나쁘면 하루만 해도 바로 또 갈아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닭들이 자기가 물 먹는 이 물통에 올라가서 똥을 싸고 아주 더럽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편리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개 다 버리고 양쪽 다 버리고 이 고무통 하나로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서 두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저쪽은 내 말이죠. 청개놈들이 아주 날렵하고 너무 세서 자기보다 못한 닭들을 자꾸만 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 급소 시설에 맞춰서 물을 퍼다 날려야 되죠. 원래는 여기 수도꼭지가 있었습니다. 수도관이 있었는데 닭장을 만들면서 제가 여기 잘라버렸죠. 한참 쓰다가 안 쓰는 수도관인데 만일 이것이 수도가에서 그 땅을 파서 이 수도관이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되면은 여기서 바로 뽑아서 고무통으로 인입시키면 되는데 이 수도관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다시 파야 됩니다. 그러면 저쪽 수도가에서 여기까지 15m 땅속 50cm 이상 또 노가다를 해서 수도관을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11월 말 이전에 끝내야 되겠죠. 겨울이 오기 전에 끝내고 여기다가 이렇게 시골에서는 이것을 지금도 불에라고 하는데 물고기가 뜨는 이유가 불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에서 수평을 잡아주는 건데 플로팅 밸브 또는 볼탑 밸브 정수위 밸브라고 합니다. 일정한 수위를 이렇게 맞춰주죠. 화장실에서 많이 쓰죠. 물 내리면은 다시 수돗물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자동적으로 물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볼탑 밸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수도관을 하루빨리 이쪽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팅이라고 합니다. 피팅. 고무통을 잡아주고 아울러 외부 파이프와 연결시키는 부품이죠. 테프론 테이프를 7-8에 꼼꼼히 감아준 다음에 이제 돌려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조립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제 수도꼭지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연결을 해주면은 이 정도 올라오겠죠. 이 정도 항상 자동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닭 물통은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닭들은 물을 마시면 되겠죠. 다만 겨울에 얼지 않도록 열선을 깔아주고 보온지를 덮어주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 물통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형태로 아주 경사지게 닭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뚜껑 위에 이렇게 지붕을 또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을 매달아 줬습니다. 그러면은 닭이 자기들 식수통 위에 올라가서 똥 싸는 일은 없겠죠.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